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제가 하우스를 지어서 뭐 굴삭기도 넣고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우스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쪽에 부분이 이제, 이 경사면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요 곳에 그냥 두면은 또 이제, 여름에 비 많이 오고 그러면은 토사가, 이실되거나, 이게 좀 지반이 약해질 수 있어갖고, 평택에 가면은 그 토모코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자기 그 좋아하는 분야, 필요한 분야에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보니까 사장님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갖고 어제 평택에 가서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광토입니다. 보통 이제 보광토는 축대 쌓는데 사용하는 자재인데, 이게 이제 하나에 50kg씩 나갑니다. 근데 50kg짜리, 뭐또 예를 들어서 더큰 거는 중장비가 또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35kg입니다.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중량이기 때문에. 근데 보온이나 요 근방에는 이게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택 거지 어제 가서 이거를 구매해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팔레트 정도 더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선 이제 이 중량이 차가 1톤 차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제 한 1.6톤 나갑니다. 그래서 좀 차에 무리가 갔는데 우선 한 팔레트를 지금 구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이제 경사면에 요거를 한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뭐 시골살이 하면은 물론 뭐 업자들 불러갖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모든 문제가 이제 돈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적지 않은 돈을 여기다 투자했지만은 이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작업은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Oh, my God.
아, 한 18분 만에, 요거가, 35kg짜리 54장을 하역을 했습니다. 여기 좀 나이도 있는가 봅니다. 이제 무리가 오는데, 그래도 이게 35kg라 사람이 작업하는 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